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경철 교수님 나오셔서 21세기를 향한 성경적 선교 리더십 패러다임에서 이중문화 지도자, 특별히 제가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플러신학교의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 밑에서 PhD를 하시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리더십 공부를 하셨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거는 짧은 시간밖에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와 같은 박수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0주년 기념 선교대에 또 부족한 사람을 이제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특별히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남근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발제 본문 주제를 주실 때 선교지에서의 그 이안과 계승 그런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제 다음에 조금 후에 소개를 좀 드리겠지만 저도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필리핀은 제가 선교한 지역은 아니지만 이안과 계승의 어떤 부분을 할까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필리핀 상황에서의 전통적인 그 선교 사역의 계승은 이제 앞서 발표하신 여상일 목사님, 선교사님, 또 배상호 선교사님께서 발표한 대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렇죠. 신학교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렇죠. 우리가 개척한 교회, 그를 이야기해 신학교를 이야기해 주고 또 교회도 이야기해서 선교 사역이 개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유명한 교수님 테드 워드를 아실 겁니다.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강의하고 많은 선교사들에게 이제 선교에 관해서 강의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그 오래전에 그런 말을 남겼죠.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있을 때는 선교가 있는 것 같다가 선교사가 떠나는 날 함께 선교도 없어진다. 그런 말을 강의 중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트리니티에서 계속 이제 교수로서 섬기면서 선교사님들이 한통 끝나고 안식년 오신다. 거기서 선교대학원 있잖아요. 공부하러 다녀오거든요. 두통 끝나고 오신다. 세통 끝나고 안식년 오시는 분들에게 꼭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지에서 떠나오셨는데 선교지에 뭘 남겨놓고 왔냐? 뭘 남겨놓고 왔냐? 하는 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이 그런 것을 겪으면서 발견한 것이 미국 선교사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에 여기 있는 분들도 아니고 미국 선교사 이야기죠. 선교지에 자기가 5년을 선교했던 10년을 선교했던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또 그 이상을 했더라도 선교지에 남겨놔야 될 게 뭐냐 이거를 했을 때 그분이 오늘 이제 강의의 첫머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지상명령입니다. 선교사가 도대체 뭐 하려고 선교지에 갔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헌신하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헌신하고 갔느냐 그거는 지상명령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양이 되고 계승이 된다. 그 원리죠.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성경학교 잘 아는 건데 실제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현실에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선교 방법에 대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해왔고 또 우리가 배워서 앞서 얘기한 여선교사님 말씀하신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 지도자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사명감, 주인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이야기해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그분들에게 뭘 하느냐?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삽니다.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면 그 믿는 사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그 무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게 에클레시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건물을 개척하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교회를 개척한 거죠. 교회가 남으니까 또 교회 남을 교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이, 이것이 지상명의 대원칙이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필리핀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핀 상황과 문화에 맞는 두 분이 하셔야 되고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 한다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두 분이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또 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그렇죠. 같을지라도 구체적인 상황의 문제는 저분들이 했는데 아주 명쾌하고도 또 아주 그 현장감 있게 또 현실의 상황에 잘 맞게끔 해서 저도 과연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잘 이끌고 계시다. 제가 참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미래를 볼 때 그것이 또 미래의 전략이잖아요. 계속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선교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지속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에 저는 이 이중 문화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이 뜨거운 선교사들의 이 MK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리더십 개발을 연구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서 또 선교지에서 제가 겪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문화 지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MK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요, 좀 소개를 하면 1973년도 대학생 선교에 있을 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빌바이트 박사님이 엑스프로 74를 준비하면서 1년 전에 8월이죠. 와가지고 투데이 캠퍼스 투마로 월드라는 월드 미션, 세계 선교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제가 대학 3학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그런 은혜를 저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이처럼, 그렇죠?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한국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좀 아주 우리가 관계가 좀 일본 사람도 사랑하고 중국 사람도 사랑하고 온 오대한 육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는 있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월드미션. 지금은 내가 대학생을 상대로 학교에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제 세계 어디든지 선교사로 가겠다는 그 조그마한 부족한 결단인데 사실 저는 그때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과연 선교사로 갈지 안 갈지는 별로 그때는 확신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헌신을 했더니 그분이 설교 끝나고 헌신하는 사람은 다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손을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손을 들었어요. 그 손만 들고 내리고 이제 그래서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 눈을 감고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좀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눈치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있었던 CC 그 정동 체포를 아실 거예요. 극장식으로 의자가 구성된 겁니다. 밑에 카펫도 깔았고요. 거기서 자리에 일어나면요. 옛날에 이 저기 극장식 의자는요. 턱턱 소리가 났어요. 요즘엔 소리 안 납니다. 댐핑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소리 없이 싹 가는데 그 턱턱 일어나거든요. 아 그런데 옆에 앞에서 의자가 톡톡톡톡 하고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고 쓱 보니까 앞에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난 일어날 아직 용기는 없어가지고 모모모모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빌 브라이트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Everybody who stand up, come forward 그러는 거예요. 다 일어난 사람은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극장식으로 됐는데 그 중앙에 앉아있었거든요. 이쪽 저쪽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밀려나가는데 제가 중간에 껴서 어떻게 합니까? 양심적으로 손은 들었잖아요. 나오라, 주의 종이 나오라 그러는데 순종하는 걸 나가니까 밀려나갔어요. 끼어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아갔더니 또 앞에 한 200명 이상 한 1000명 정도가 그때 모였었거든요.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강단 앞에 쓰니까 너무 좋아요. 강단 위에 올라가기도 다 세웠는데 그분이 그래,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 손 들고 나온 모든 사람을 축복 기도해 주면서 당신들도 기도하라.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고 대학생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드리겠다. 이제 그래서 헌신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제 처음에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요.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선교를 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CC에서 가르쳐준 대로 전도하고 육성, 양육이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한 1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4년 이하 때가 된 거죠.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CC 회관에서 철학기도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기도하는데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갑자기 말해요. 중공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중국이 아닙니다. 중공이에요. 영어를 레드 차이나고요. 여권을 받으면 앞에 38개국 레드 차이나, 소비엣 유니온, 루마니아, 알보니아 저쪽에 남아프리카의 몽, 차드, 하여튼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 38개국 정도 됐어요. 그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중공이 있거든요. 중공. 소비엣 유니온 다음에 레드 차이나가 있는데 못 들어간답니다. 그 나라를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 도대체 이거 뭐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중공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공에서 철회장 박수의 지하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접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극동방송의 한 장로님이 러시아 대국 방송했어요. 북한 하잖아요. 러시아 방송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러시아어를 잘하세요. 어렸을 때 러시아 쪽에서 살고 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어가 좀 부족해요. 근데 그 안에 그 당시 중국 철회장막 속에서 또 그 소비엣 유니의 철회장막 속에서 지하교회 사정이 독일을 거쳐서 영국의 선교단체로 옵니다. 영국 사람들이 영어를 해가지고 극동방송에 보내주죠. 그 장로님을 알게 됐는데 장로님이 그 영어를 잘 숙달을 못하시니까 저희들한테 번역을 부탁했어요. 번역을 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의 지하교회, 중공의 지하교회, 예수 믿으면 삼족을 면하고 성경을 뺏고 잡아다가 강제노용소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데를 가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원하죠. 철회장막 거기 들어가려면 너의 모든 걸 맞지 않는다. 목숨까지 내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도전으로 주셨는데 뭐 그거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그때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주함이 복음해서 쓰려면 쓰십시오 하고 이제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중공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교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시시에서 방법이 하나 안 통해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방법은 안 됩니다. 또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서 가서 보니까 부흥회도 하고 뭐 나가서 전도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를 배우고 나니까 그것도 안 돼요. 철회단막 속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면서 만난 단체가 대학교 졸업하는 13, 9월 달에 내비게이트입니다. 1대1로 전도하고 1대1로 양육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재단을 삼을 수 있는 단체. 그것도 13, 9월 4학년 2학기 때 제가 기도학생을 만들어 놓고 초대회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교단체가 모여서 개강제를 드렸는데 엑스포가 끝난 다음 달입니다. 리더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저걸 했어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약간의 다가를 놓고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서로 이제 단체 대표들이 모였으니까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대표로서 참석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중공을 가라고 했는데 CC에서 배운 방법도 안 되고 교회에서 이 자유민자국가에서는 하는 방법이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모임의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동기죠. 내비게이터의 리더였어요. 리더가 잠깐 저보고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갔더니 그게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냐 그래요. 그렇다 그랬더니 내비게이터에 오면 1대1로 은밀하게 전도하고 양육해서 소그룹으로만 제자를 키워도 주일날 교회로 안 모여도 교회 할 수 없잖아요. 외국인 거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엑스포도 끝났겠다. CEC 졸업과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과연 이제 그렇게 사역을 훈련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CEC 대표팀장 하다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내비게이터 책임자라고 했어요. 제 동기가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제가 했고요. 제가 왜 이게 했나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훈련을 받고는 목사로 갈 수가 없고 정교 신학교로 들어가면 안 되고 제 동기들은 졸업하고 신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하여튼 오택동 시절에 미국 대통령을 최초로 초청한 것이 닉슨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신문에 나오는 핏봉 얘기도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오택동 글씨가 미국에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미국하고 소련만 미사일 쏘고요 인공위성을 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못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걸 배우려고 하는데 소련이 안 가르쳐주니까 같은 공산국가 되면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굴욕적인 외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IBM 컴퓨터가 팔렸어요. IBM 수복범이 펜타곤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고요. MCP, 미스 컨트롤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IBM 직원들이 가서 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IBM 재팬에서 갔어요. 이것이 이제 당시는 비밀인데 지금은 말해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다른 중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구조공학을 전자공학이거든요. 왜 컴퓨터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IBM에다가 어플라이해서 IBM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캠퍼스 사역은 한 10년 정도 했고요. 대학생이 돼서 이제 직장이 내가 말단 상황으로 들어가서 전도해서 그 안에서 재단을 삼아가지고 IBM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안에서 삼아서 교회를 개척해보고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될 거 누가 훈련 안 시켜주니까 제가 스스로 해야죠. 그거를 하고 있는 사이에 7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하고 81년도에 호주 IBM에서 컴퓨터 교육이 있었어요. 이준달 선배 시드니에서 교육을 마치고 돌아갈 때 81년도입니다. 박기호 목사님이 우리 내비게이터 3년 선배예요. 이게 필리핀에 맡겨졌어요. 박기호 선교사님이 공항에 떠날 때 제가 공항까지 마중나 봅니다. 우리 선배고 같이 내비게이터 나왔지만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배웅해 놓으세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로 오는 길에 마닐라 들렀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렀을 때 박교 선교사님 집에 제가 그때 이틀이나 살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그날 저녁이 됐는데 저녁을 먹고 갑자기 박교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동료 선교사님들이 오늘 저녁 때 모임을 갖기로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당시 온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박교 목사님 집에서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보고 저는 저 IBM 직원이고 평신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모여 계신데 저보고 갑자기 와서 복음 전하고 제사 삼는 간증을 좀 하세요 그래요. 아 간증이라 그러니까 저는 부담은 좀 적었지만 그래도 목사님 앞에서 하는 건 그랬는데 지금 아까 대한민국의 여상인 목사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여상인 목사님 그 자리에 계셨다. 그 외 분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또 박교 목사님 떠나고 난 다음에 여상인 목사님이 BTS 그 어려울 때 맡았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그때 안식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박교 목사님이 플러시라고 성교대학원에 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그 BTS 그 장로교 신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같이 동기고 동료고 든든한 여상인 목사님이 맡겨줬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여상인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많이 없었지만은 이름도 기억하고 아, BTS 맡아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시절에 BTS를 지키신 분으로 기억했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해보를 나누니까 박교 목사님 81년도에 왔던 걸 다 기억하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준비하고 저를 하다가 결국은 84년도에 OMF 선교사가 됐습니다. OMF가 CIM의 후신이잖아요. 중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대해서 다 합격했어요. 마지막에 선교지를 보내달라니까 첫째는 국교가 없고 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면 죽고 또 CIM의 후신을 OMF인데 그 당시 한국 OMF는요 중국에다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정책이 없었어요. 그 세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저를 갖다가 중공을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죽는 건 무슨 문제냐. 선교가 순교인데
그거는 문제없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목숨 바쳤으니까 문제할 거 없다. 그래도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에다가 준공 보내는 정책을 이슈로 의제로 내세요. 아, 정책이 없어도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가는 거고 정책이 없어도 선교사 없으면 못 가서 못 하는 건데 정책이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드디어 이사회를 열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겠습니까? 부결됐죠. 그래서 제가 못 간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동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준공을 보내달라고. 그때 이제 그를 만나게 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준공을 보내주십시오. 아, 해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84년도에 오해교회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의 우리 월문이 센터, 바울의 집이에요. 거기 85년도, 86년도 2년 동안 훈련을 받으러서 들어가서 받고 선교학 석사 과정 2년을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고 또 모금 운동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결론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죠. 중공의 파송을 못했습니다. 국교도 없어서 그분도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단체가 인도네시아 말로 예배드립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인도네시아 미셔너리 펠로시예요.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 신학교에서 선교 공부해서 일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우리가 세운 그 교단 이름이 IMC입니다. 인도네시아 미셔너리 처치입니다. 그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95년도 말로 모든 선교사들이요 비자를 안 줘가지고 다 내쫓아버렸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요. 그래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추방당한 그에서 어부지리로 제가 그때 바로 그때 풀로 안식년 갔다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1년, 2년, 3년 총회에서 우리 선교총회에서 기다리라 그러다가 PhD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PhD는 한 3분의 2 정도 기다리다가 공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결국 우리 선교총회에서도 인도네시아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갈 데가 없죠. 뭐 했겠어요. 그때 중국을 배워야겠죠. 그때는 92년도에 국교관력이 열렸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그 한인 중에 미국 시민도 있는 사람은 92년 전부터 중국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교단체 비전 인터내셔널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거기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일을 하면서 중국 선교를 하고 있다가 그 뒤에 이제 우리 모교에 선교학과 최현수 교수님이 은퇴하니까 교수를 뽑았어요. 근데 그게 2003년도거든요. 이제 신대원 선교학과 교수도 규정이 바뀌었어요. 첫째, 선교 현지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학위는 디미스도 안 돼요. PhD입니다. 그리고 그때 뽑을 때 교회 선교학과 리더십 개발 전공한 사람을 뽑는다고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풀로에 있던 저희 후배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인터넷에 총신 인터넷 그걸 본 거예요. 저한테 와서 형님 아무래도 형님이 가야 될 자리 같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아 과연 그렇게 뽑는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선교를 하면서 미국이 너무 멀어요. 지하교회도 데려와서 리더도 데려와서 신학 공부시키고 보냈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한국에 교두보를 해야 된다. 중국 선교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미국 사람도 안 가고 미국 시민들까지 안 가는데 저는 영주권도 없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총신 꿈에도 생각도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본 성신대 신대원 교수가 돼가지고 이곳에 옵니다. 13년 반을 하다가 지난 작년 8월에 은퇴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학 가르치고 선교사들을 길러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8월 달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조영성 선교총부죠.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친하고 저한테 선배님 그런 데한테 권유하더라고요. 아이가 선교사님, 선교사로 평생 동안 살아야 되니까 GMS에 그 명예 선교사 인정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끝나고 수석에서 10월 달에 여기 앉아 계신 이사장님 저한테 임명장 수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GMS 명예 선교사로 인정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사 입장을 같이 왔습니다. 제가 선교하면서요 제일 어려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겪으시잖아요. 아이들이 K-12까지는 다 외국에서 우리 아이들 두 살 반, 네 살 반 때 데리고 인도네시아 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학교 들어갔어요. 인도네시아 말 배우다가 그 다음에는 커가지고는 이제 미셔너리 스쿨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가까이에 마치 있었습니다. 학생은 28명밖에 안 되는데 8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한국에서는 교육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대학을 공부할 때 제가 이 마이 컬처, 마이 링거를 해야 된다는 걸 이 공부하면서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한국말 가르치는 걸 그렇게 해야 할 때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랬는데 한국어를 하는데 대학 수준의 하이 레벨 코리안 랭귀지를 구사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으로 그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람의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에는 불가능해요. 제가 그거를 현실적으로 발견하고 대학을 어쨌든 한국을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을 설득해가지고요. 설득해가지고 아이비디그 뭐 다 됐는데도 애가 그냥 그런데도 제가 설득해서 성경 펴놓고 야 아브라함도 아이컬처야. 이삭도 야곱도 요셉과 모세를 보라고 또 우리 딸한테는 딸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봐라. 이중문화를 하고 이중언어를 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과 모든 것이 그런 분류였어요. 물론 예수님과 바나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링거 리더, 마이컬처 리더가 아니라 그분들은 멀티링거, 멀티컬처한 분들이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신앙적인 것을 가장 좀 좋게 하게 하고 반동대학에 있는 그 김영길 총장님이 글로벌 리더를 세우려고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를 세우려고 그 학교를 세웠는데 한 10년 해보니까 한국의 사람들 뽑아가지고 글로벌 리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는 어디로 오셨냐 하면 미국과 캐나다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1.5세 리더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MK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하고 좀 친분이 있고 그 부인께서 이대 영문학과 출신인데 저희 집사람 선배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왔다 그래 오래간에 만날 겸 해서 갔더니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글로벌 리더를 만드는데 인터내셔널 랭귀지와 인터내셔널 컬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게 한동대 학생들이. 그래서 MK나 1.5세 2세들을 캐나다와 미국 지역에 매 방학 때마다 왔어요. 1년에 두 번씩 오셨어요. 그랬을 때 그분 만나고 들어서 우리 아들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 아들을 한동대학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선교의 사명의 이안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아까 그 신학교와 교회를 세워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세입니다. MK. 자 여기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선교의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도도 강조한 대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선교사가 언제든지 떠나서 이안과 계승하면 제자를 남겨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요. MK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본토 친척아미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이것이 성경적 선교신학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선교 모델의 믿음의 선진이자 그렇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아미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것이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미셔널의 콜이죠. 그래서 그는 이방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다른 문화와 언어의 언어 지역에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렇죠. 아브라함을 1세라고 했을 때 이삭은 2세입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서 태어납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문화교육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자명해요. 자명입니다. 이삭이 그 옆에 있는 이웃과 다른 나라와 어떤 말을 했을까? 그거는 뭐 상상해 본다 아는 거죠. 그리고 3세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도 이방지역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본토시도 아들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열두지파 안에서 구속사적인 그 사명의 계승이 요셉에게 온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앤드로폴로지컬, 문화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분명해요. 예? 아, 별들을 보고 형들에게 너 당신들이 나한테 전한다고 해서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자, 요셉이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학자들이 보통 한 17살 또는 13살 정도로 보거든요. 티네이저 어릴 때입니다. 자, 애굽에 갈 때 애굽말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졸지에 팔렸어요. 종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종으로 가면서 손짓발짓하면서 애굽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정총리가 됐죠. 그랬는데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아 그걸 거절하니까 고함을 받아 옥에 갇혔습니다. 종살이, 옥살이 13년입니다. 엄청난 타 문화권에서의 고아처럼 외롭게 엄청난 그 고난을 겪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몽해 줄 때 일곱 배 뭐가 됩니까? 흉년이 들고 일곱 배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걸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애굽
그죠? 흉년이 임하니까 야곱과 70인의 가족들이, 그죠? 형들이 식량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형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래죠? 자기가 애굽 총리로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통역관을 세웠습니다. 이거 우리 통역하는 것처럼 성경이 명확하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제는 뭘 됩니까? 통역관 나가라. 애굽 사람 다 나가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 말로, 자기 말로 형제들끼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셉이 이중원 바로의 총리로서 무슨 말을 쓰겠습니까? 애굽을, 애굽 말을 썼죠. 그래서 완벽한 그 자료가 요셉의 생애는 나옵니다. 그 위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애굽의 모세는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이 준수하니까 물가에 놔두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치아에 갔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된 미리암이 속였죠. 유모라고 하는 사람을 대해주겠다 그래놓고는 친어머니를 데려다뒀죠. 그랬는데 친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공주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길렀습니까? 몇 살 정도까지 길렀습니까? 성경에서는 when he was child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구약의 조서를 살펴보니까 한 6세 정도로 봐요. 6세. 6세 정도로 컸을 때 이제는 뭐죠? 언어를 습득할 수 있어요. 그때에 바로 공주에게 넘어가서 그는 그때부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살아요. 그때부터 6세부터 이제 어머니 품속에서는요, 우리 자녀를 길러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품속에서 무슨 말을 배우고 뭘 배웠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족이고 또 히브리 언어, 자기의 컬처럴 아이덴티티, 문화적인 정체성을 자기는 히브리라는 걸 6살까지 인식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애굽말을 배웠어요. 뭐 아이들하고 놀면서 애굽말을 배웠겠죠. 어쨌든지 40세 될 때까지 그 학문,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족의 구원의 사명을 느끼고 나왔을 때, 네? 그렇죠. 자기 동족이 억울하게 죽는 걸 보고 혈기가 나가지고, 아니 뭐 황태자 욕을 받았으니까 학문적으로도 무슨 다 배웠겠죠. 한 방에 한 사람을 죽입니다. 대단한 실력이죠. 그런데 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 가게 되고 80세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무슨 말을 썼을까요? 그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애굽의 문화와 언어, 히브리의 문화, 언어, 신앙적인 정체성 다 갖고 있어요. 바이컬처, 바이링거입니다. 자, 그 이후로 다니엘 보세요.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가서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고 다니엘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면 에스는 뭡니까? 이방 지역의 이방 왕의 왕관인 거. 그래서 구속의 소명을 이룬 구약에 있는 그 지도자들, 하나님이 사용한 주의 종들을 보면 바이컬처, 바이는 거 이상한 분들. 자, 신약으로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사의 언어와 문화를 하다가 성육신을 입어서 나와서, 그렇죠? 예수님이 당시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다가 뭐라고 썼죠? 작지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무슨 언어로 썼어요? 네? 첫째는 헬라어로 썼죠. 로마가 지배하니까 로마, 라틴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람어죠. 또 히브리 말은 전통적인 말이었죠. 예수님 시대도요, 네 개 언어가 공존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크로스 컬처럴 소사이어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죠? 바울도, 바울은 또 그렇죠. 헬라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소 이방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 부모의 모국이 아니죠.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가말리알 문화생 이런 식이죠.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데 저기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학에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어요. 학사를 마치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까지 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어를 더 잘하고요. 한국 역사 문화를 더 잘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 왔어도 히브리 말로, 아니 한국어로 기탄 없이 말하고 사역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태어난 헬라 지역에 와서 헬라 말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이링거 바이컬처, 멀티링거 멀티컬처럴 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강의를 다 줄여버리고 읽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21세기 우리의 사회는 서론에 다 나왔지만은요, 21세기의 세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죠? 무슨 특징입니까? 얼반이 제주. 5대
우리 한국주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도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농촌과 산촌은 텅텅 비어가요. 인도네시아에도요, 제가 있을 때 이미요, 성경 번역사, 선교사를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18,000개의 섬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7,000개, 100개보다 훨씬 많아요. 언어가 965개예요. 도대체 언어가 너무 복잡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언어를 4개 내지 5개 구사합니다. 어머니 말, 아버지 말, 자기가 태어난 말, 공용. 그래서 공용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모노컬처, 모노랭귀지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인식이라든지 습득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는 족속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선교 사역의 사역을 계승해야 되고 소명을 계승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제2세, 1.5세 2세 선교사 단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앤트로폴로지의 대가였던 폴 피어스, 폴 히버트, 그분도 앤트로폴로지가 인사이트 앤 미션이라는 책에서도요,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뭐냐면 임상실험의 결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가 인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1세 선교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1세 선교사님이에요. 아까 우리 배순호 선교사님께서도 그걸 지적했지만요, 우리가 1세로서 선교사로 온 사람은 현지 언어 어디든지, 꼭 필리핀만이 아니죠, 공급 똑같아요, 현지 언어, 현지 문화를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 학자들, 링기스틱 스칼라들이요, 이미 임상실험과 이론을 다 내놨어요. 그거를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 갓난아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 6세가 될 때까지는 언어 중추가요, 마드탕이라는 모국어로 언어 중추가 굳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임상실험과 그걸 내놓은 결과는 만 6세가 되기 전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열어주면, 필리핀에서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데, 따갈로그를 배울 수 있는데, 또 다른 언어가 있다 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면, 그렇죠? 만 6세 이하 됩니다. 5개 내지 6개 언어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MK도,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제 자녀도, 제 아들 딸도 그래요. 4살만 보고서 나오는 아들은 조기 교육을 시켜서 한국어를 깨쳤습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갔거든요. 2살만 3살짜리는 우리 딸은 안 되더라고요. 기역년 가야 아이어어를 가르치는데, 유치원 선생님한테 가르치는데, 그 만들어가지고 기역, 미역 크게 써가지고 주문은요, 그거 따라서 그걸 해요 할 때는. 그런데 수업 끝나고 선생님 가고 나면 기집애들도 그거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 다른 MK들이죠. 그 남자 MK들의 꼬심을 받아가지고 그 종이를 접어서 딱지 만들라고 딱지 따볼게요. 이게 싫어. 바울의 집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갈 때까지 그걸 먹겠다 해서 성경과 그 성경 만화는 있죠. 생명 말에서 상주하러 나온 거 있죠. 그걸 사갔는데 그 만화를 제가 읽어주거나 저희 집사람이 읽어주지 않으면 지 오빠가 읽어줘요. 얘를 읽을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MK스쿨에 가서 이제 뭡니까? 영어 모르니까 1년 반 2년 영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 6세 이후에 인도네시아 말, 영어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국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영어식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잠깐 나왔어요. 애들이 막 놀려요. 왜 놀리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밤낮 친구들이 한번 언어 한다고 놀리고 왕따라니까 한번 울면서 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대. 그러지 말고 네가 무슨 말을 할 때 아이들이 널 놀리냐, 왕따를 치고 놀리냐, 그걸 내가 기억해라. 그러니까 어느 날이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집에 들어오더라고. 왜 이렇게 기쁘냐 하니까, 아빠 알았어요. 제가 태어나게 얘기합니다. 애들한테 내 아빠, 내 엄마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놀리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그랬죠. 그런데 얘는 인도네시아 말로 영어가 my father, my mother. 이분 싸야, 아빠 싸야, 싸야가 my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한국말을 하는데 영어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많이 고쳐주려고 애들 써서 그나마 지금 잘해가지고
뭐 한국개통이 이쪽에 지금 같이 창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우리 여상희 선교사님, 배순호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 우리가 현지인들을 길러서 신학교, 교회는 그런 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안 선교의 핵심이니까 하시고 이제는 MK를 보러 가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선교단체는요, 이거를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단체의 정책이 뭐냐면 K-12까지는 어느 나라든지 그 현지에서 교육시켜라. 또 인터내셔널 보내도 좋고 선교사교를 보내도 좋고 왜냐면 다 칩스쿨 갑니다. 아시아는 말레이시아로 가잖아요. 또 아까 페이스 아카데미 오는 거 전통 여기서 하고 그렇죠. 그런데 대학교 가잖아요. 한국을 보내요. 그거를 벌써 오래전부터 선교단체에 정책적 결정을 해가지고요. 모든 선교사가 대학 가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고 깨닫고는 우리 아들을 선택해서 대학을 보냈거든요. 근데 2003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생각도 안한 송신대 교수로 오니까 제가 리더십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아시아에서 최초입니다. 우리 멘토가 추천서 써줄 때 너는 예? 아시아에서 최초의 하여튼 잘났든 못났든 너네 나이 제다다 뭐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리더십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들 사이에 틈바구니 해서 했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은 이 MK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뭐 결론으로 또 들어가죠. 줄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녀들이 어려서 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은 영어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한국 걱정이 되죠. 따갈록 나가서 애들하고 모입니다. 우리 애들은 나가서 인도네시아 말도 배우고요. 자바 지역에서 했어요. 동부자바거든요. 자바 말도 합니다. 저희들은 자바 말 못 배워요. 아, 못 배웠어요. 또 못합니다. 자바말은 한국말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존칭, 한국말은 존댓말, 형사말, 그 다음에 하대말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왕에서 말하고 하옵시고 그런 말은 거의 안 써요. 이제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밖에 없는데 영어는 또 거의 없고 영어는 그게 없는데 자바말은 이 존댓말의 칭이요. 일곱 칭이 있습니다. 벌 때리는 언어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애들하고 놀면서 배워가지고요. 그거를 다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저희들이요 교회 개척을 도왔어요. 현지 목사와 같이 나가요. 전도합니다. 상담할 때요 이 사람들 인도네시아 공용어 우리 공용어밖에 몰라요. 자바말을 찾으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자바말도 배워야 거기에는 현지에서 전도하고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교회 개척을 그렇죠 도와서 또 신학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리더를 세워서 그들이 현지에서 하게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 개발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MK의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모 선교단체에서도 뭐 MK네트라고 해가지고 또 교회마다 학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부터요 그걸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 청년들이 너무 지금 한국에 50% 이상의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CC 내비게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는 들어와서 53세에 왔거든요. 한국에 그랬을 때 대학생 청년의 사역을 그래도 저희 집사람도 오래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임 교수 하면서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이 대학생 선교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생겼고 제자들이 이제 13, 14개 대학에서 개척을 하고 담당자들이 세워서 저희들이 사단법인으로 LDI라는 선교단체를 이제 등록을 하면서 활발하게 지금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하거든요. 이유는 그때부터 선교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커버리면은요 전도사 목사님 되고 난 다음에 선교사 훈련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전도 훈련도 잘 안 돼요. 제가 13년 반 있는 동안에 우리 전도사의 우리 제자 출신도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건 이름은 전도사인데 전도 못하는 사람이요 태반이 아니라 훨씬 나아요. 전도 못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못하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노예마다 무임 목사가 문제입니다. 왜 무임해요? 설교 못하는 목사는 한 편도 없어요.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런 사역을 벌렸는데 연대도 서울대도 이대도 나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MK로 나는 거예요. 학사에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선배가서 MK네트 그 유명한 그 선배 조이 선배 그분이 하는 MK네트가 있는데 문제예요. MK들이 한국에 보내긴 보냈는데 첫째는 그를 퍼스널 멘토로서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짐만 줬어요. 사라 그런다.
MK들이 모였어요. MK들이 모이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 네, 5분 지났죠. 예, 요것만 보고 끝냅니다. 현실이 그래요. MK들끼리 놀아요.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예요. 근접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드릴까요? 지혜들끼리 꿈쩍이 맞으니까 부모님은 열심히 지금 성교하시느라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은요, 저희서 좋지 못한 짓을 하면서도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세요. 아십니다. 제가 그 비밀이라 제가 이야기 안 하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 한국의 세속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미국이나 영국 불합화로 보내면 더 위험해요. 제발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제대로 안 됩니다. 거의 다요. 선을 다 넘었어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끼리 학사에 살면서 MK 네트 집에 살면서 MK끼리 어울려서 못해본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부모님이 지키고 눈뜨고 있으니까 못해본 게 있어요. 술 먹고 놀러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니까 누구냐? 아버지가 태국 선교사 누구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어떠냐 그러니까 뭐 큐티 기도는 없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제 비전공 공동체에서 훈련시키는 그거를 만든 거예요. 원래 그 훈련에 제자분들, 네비터 제자분들은 CC의 사랑방이 있는 것처럼 그 아파트 훈련이라고 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돈이 많이 들지만 진짜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한 10명 정도 살게 하고 그 다음에는 퍼스널 멘토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공부하니까 학문적으로 지도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버릇이 안 됐잖아요. 얘네들 다 인터넷하고 새벽에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거 고치는 데가 최소한도 3개월 이상이거든요. 3개월 정도 그걸 견뎌내면은 자기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도 그렇잖아요. 3개월 이상 해야 이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자녀들이 3개월, 6개월이면 변화됩니다. 이제 전도를 따라나가요. 전도를 따라나가요. 목사님 자녀들이요, 대학교 돌아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극히 찾기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들, 딸을 보내니까 누가 돌봐줄 수 정말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제에 가서 이제 사실 조동림 목사님이 선교제에 가면 뼈를 묻더라. 그리고 언도도처럼 4대, 5대까지 계속 하라고 했어요. 그거 하고 갔는데 이렇게 비자 때문에 쫓겨나니까 본국에 돌아오니까 우리는 혜택을 못 받았어도 여러분들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또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소명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야기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영정 그 KWM 선교단 들어왔었고 선교사는 2만 7천이지만 MK가 아까 15,000이라고 그랬나요? 그죠? 18,000이라고 해요. 18,000명.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그 NDI 브로시라고 좀 가져왔어요. 거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연락처, 뭐 인터넷 들어오면요 저희들 NDI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한국에 보내주고 그리고 교육을 하실 분은요 석사 과정부터 영국으로 미국으로 보내세요. 저희 아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석사하고 인터내셔널 디벨로먼트 해가지고 지금 UN에서 일하는 거예요. UN에서 일하는 것도 얘가 한국말이 유창하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영어만 하면 미국 사람 뽑지 왜 한국 사람 뽑습니까?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 지금 나와서 여기에 후프나 UN 기계가 되고 책임자고 지금은 뉴욕가 있어요. 2월 24일 날 저 오기 전에 뉴욕을 떠났습니다. 4월 3일 날 귀국하고 저는 4월 1일 날 귀국하고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육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쪽에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MK를 이 계약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시간이 좀 넘어서 가야 되고 사회에 찾습니다.